자, 다시 돌아온 쿠쿠크루 지식 대결! 장학 퀴즈 출신의 장학 퀴즈 우승자 출신. 오케이. 제가 12년 전 고3 때 장학 퀴즈 이제 658회, 659회 2연속 우승했던 2연승했던 전력이 있는 전국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넷마블 배틀 가로세로와 어느 정도 독서로 채워진 이 잡지식에 대한 상식 퀴즈에서 제가 제일 우리 팀에서 강하기 때문에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국진 확실히 무너뜨리고 가겠습니다. 아자 아자! 그러니까 김지민 씨는 저도 잃을 게 없는데 네네. 우리 국진 씨는 이미지가 이미지가 아 근데 괜찮아요? 궁금한 게 이 반바지는 왜 입으라고 했어요? 말해줬잖아요. 왜 모른 척을 하고 있지? 아 이거 떨어뜨리려고. 아 근데 아니 왜 저한테 입혔냐고. 난 맞을 일이 없는데. 오케이. 문제의 난이도가 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잠깐만요. 구호 안 정하나요? 구호. 아 구호 정하셔야죠. 구호 뭘로 할래요? 네, 국진 하겠습니다. 네. 국진? 네. 국진 입방.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순발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 OX 문제입니다. 놀이기구인 시소는 영어이다! 국진. 시소 영어 맞습니다. 오. 정답! 뭐야? 맞아요.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려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쫙 부어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아, 알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저 당할 때 시원하게 당할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해. 쓰레빠로 좀 걸어주고. 아 보니까 진짜 한 대도 맞기 싫다.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갈게요. 왜냐면 첫 번째 문제 쉬웠으니까. 네. 혹시 면허증 있어요? 있습니다. 면허증 없으시죠? 네. 자 문제 낼게요. 자 이 교통 안전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진. 전방 요철 주의. 전방 요철 주의.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철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검은색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기집 두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아? 네네. 공사주. 공사주.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면이 고르지 못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하라는 뜻이죠. 노면이 고르지 못함? 예. 오케이. 끝났습니다. 공사주. 네. 비슷한 공사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국진! 전방 도로 공사 중 주의하세요. 아닙니다! 와 뭐지? 정답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방까진 맞아요? 원래 표지판은 전방을 이거 이제 힌트는 그만 이제 힌트는 그만 드려야죠. 뭐가요? 전방까진 맞냐고. 아 힌트는 이제 그만 드려야죠. 정답 아니, 말해주세요. 표지판인데 후방 주의겠습니까? 아 쥐 나오면서 뭘 주의하지? 앞에 있으니까 그 앞 더 앞에 있는 표지판보다 더 앞에 있는 곳을 주의하라는 거니까 전방 주의 맞죠? 네? 전방 소리 들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패스로 할까요? 패스 문제 패스. 패스. 네. 아 근데 저는 이번에도 국진 씨가 맞힐 것 같긴 해요. 아. 자 문제 드릴게요. 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국진. 아직 안. 아, 맞아요. 네. 팬데믹. 정답. 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뭔데? 아니, 저거 들으면 알아야지. 문제가 뭔데, 그러니까. 아, 이제는 그냥 문제 끝까지 다 듣고 하기로 할까요? 아니죠. 그것도 실력이죠. 오케이. 자, 문제는 뭐였냐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아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데프콘? 땡 아닙니다. 팬데믹? 정답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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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뒤졌다. 전국진의 아석을 한번 저희가 무너뜨리죠. 남겨졌다. 오케이 전국진 오케이 인성 알았어 너. 와 국물 남겼는데 인성 알았어.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순서대로 말하시오. 해도 돼요? 먼저 해봐요. 안돼 저 듣고 힌트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 아니면은 진짜 기회라면 줘보세요. 국진. 아니요 저는 안주빵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국진.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국진. 이승만. 그러니까 대통령 뺄게요. 네? 이름만 할게요. 이승만. 박정희. 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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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빵. 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김영삼, 와,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2대1! 한국사 5급이라고요. 좋습니다. 장학퀴즈 출신이 바로 윤보선을 건너뛰고 이승만, 박정희가 되는 제가 이과입니다, 이과. 아, 오케이. 심지어 오케이, 오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앞에 국진을 먼저 말했어요. 지가 먼저 했다는 거지. 와, 큰일 났다. 너무 떨린다. 아. 그냥 처음 목욕탕 들어갈 때 그 느낌인가? 한번 뜨겁겠지? 큰일 났다. 아 근데 이제 매너 하시죠? 왜요? 너무 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아 이거 솔직히 아 근데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 판단해 줄 겁니다. 형 아, 해봐 형. 형. 네. 오? 뭔데? 와! 에이 이거 아프다 해야지. 아 진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뭔데 이게? 와 안 뜨겁다고? 남자 아니네. 넣으시고 다음 문제 하시죠. 오!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놀랬네. 이게 안 뜨거워서 놀랬네.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에어컨 꺼! 에어컨 때문이야 꺼! 에이 저 목욕탕 나갈 때보다 안 뜨거운데. 오! 와 그 정도라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동북 공정이 심한 현재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 일본의 전통 의상은 기모노. 국진. 중국은? 네. 와 맞네. 근데 맞나 이게? 치파오? 치파오는 이 사람아 베트남인가요? 그거는 치파오는 전통 의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푸입니다. 오, 그렇다면 네. 한푸의 과거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빵 어라 얼굴을? 한장 정답! 아 진짜 진짜 안 뜨거워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작 같은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진짜 안 뜨거워하니까 네. 안쪽으로 할게요. 아, 안 뜨거워, 진짜. 아, 아니, 아니, 안 뜨거울 수 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그것도 안, 그것도 안 뜨겁다고 하면 인정. 그냥. 아, 난 당신이 아, 조금이라도 아팠으면 좋겠어. 한 장도 모르는데. 네, 근데 요거랑, 요거는. 중국인이야, 당신? 지민님이 이렇습니다, 지금. 국물 조금을 더 뽑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한다고, 이번에는. 아니, 처음부터 그럼 뜨거운 쪽 연기하든가. 어쩔 수 없지. 주장을 할 수 없지, 저도. 그러니까. 안 뜨거우면 뭐. 안 뜨거운 거 같아, 이건 뜨거운 거 같아요. 아 이것도 안 뜨겁다고? 아니 이건 참을 만하네. 아까보다 뜨겁긴 한데 으이 정도는 아닌데? 아 근데 너무 안 뜨거워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뜨거우니까 안 뜨겁다고 할 수.. 안 뜨거워하는 거 좀 어떡해. 야 그럼 그런데 나는 쿠쿠쿠는데 너무 엄살 같지 않을까 그럼? 아 엄살.. 아 전혀 엄살처럼 안 보입니다. 그냥 뭔가 약간.. 아 당신이 남자. 강하다? 그러면 그거 갑시다. 당신 안 뜨거워하니까 최종 우승자가 허벅지에 비비탄 한번 쏘기. 수리 문제입니다! 수리산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일까요? 와 모르는데. 경기도입니다! 아, 힌트 드릴게요. 제가 지루해서 그래요. 네. 한 글자 알려드릴게요. 포가 들어갑니다. 국진! 국진! 포천시. 아... 땡! 와 뭐야? 뭐야 뭐야? 이빵! 이빵! 군포. 군포? 경기도에 그런 시가 있나요? 정답! 와 군포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 왜 몰라 왜 몰라 군포를. 안양 옆이 군포인데. 안양 옆에 군포 없냐고. 아니 모르냐고. 아 지금은 아니죠. 아니 지금은 아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제 네. 한 문제 남았어요. 예. 네. 얘 안 뜨거워하잖아. 아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입니다.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신출귀물. 이렇게 하면 문제나?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 모르겠다. 또 찬혁이 했으면 번쩍번쩍 해. 먼저 할래요? 아 먼저 하세요. 저는 몰라요. 아 네. 몰라요? 네 하세요 하세요. 쉬운데? 빵. 이빵. 신출귀물. 신출귀물. 오 맞네.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괜히 또 괜히 막 그렇게 막 승 결과에 승복하는 척 하지 말고. 아 맞는 것 같은데 맞다니까? 자 신출귀물. 정답입니다! 아 이거 안 보시나요? 아니 뭐 이제 뭐 이겼는데 뭐 부어봤자 뭐 당신 뭐 변태 성향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제 성향을 알았습니다. 1m만 떨어지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의 조준 실력도 게임의 요소로 넣자고요. 아 여기서 할게요. 네네.
이거 못 포함해도 아프다.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이거는 해명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총 맞는 영상이 우리 영상이 꽤 많아요. 근데 맞을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피멍 들고 총... 했는데 아 피멍은 늘어. 피멍 드는데 안 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피멍이 든다는 건 이미 피부에 충격이 가서 아프다는 건데 필승 해병대는 안 아픕니다. 저는 그 약간 좀 똑똑한 이미지는 오늘 약간 잃었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또 가져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와 금강물개인데? 안 아파요 어떻게 사람이?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만 바보 되는 느낌이잖아. 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뭐가 이겼는데 이기지 않은 이 찝찝함, 지고 있는 느낌. 이거를 타개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빨리 끝내야 돼요. 주먹으로 얼굴을 갈겨 친구한테 오줌을 갈겨. 우리가 누구냐고? 쿠쿠크류. 어머님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로 그거라니까. 아 근데 지금 진짜 아직 이거 진짜 근데 진짜로 네 리스펙. 그냥 안 아파하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와 아니 그리고 그거잖아 국진이가 주작감별사라는 그런 이미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안 아파해 버리면 우리의 14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나는. 아이 태생이 강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니 뽕이다. 아주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찍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생하고 국진 채널도 한번 놀라주십시오.